가톨릭 관동대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교육과정 해외위수 12특 특례 지원자들이 의대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특정 국가에서 이 가운을 입는 거, 더구나 이제 백색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그 대학 진학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단계를 합격한 수험생은 우선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서부터 2단계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다른 어느 의대보다도 제2단계 바로 발표 면접과 집단 토론, 정말 심층적인 면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서류 준비해서 1차 통과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실질적인 가톨릭 관동대 의대 입시 전형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싸이미에서 그간 주로 해외 고학생들 그리고 또 히포메디에서 의대 입시 관련한 공통 팀장을 맡고서 해외 고생 학생들의 정서랑 그리고 의대 입시 부분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가톨릭 관동대 의대 8월 20일 토요일 날 면접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상세한 장소를 발표를 해줄 것입니다. 면접 부분 것의 내용 부분입니다. 가장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집단 토론 면접입니다. 사실은 이제 디베이트를 많이 해봤던 학생들이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베이트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의대 면접을 잘하느냐, 그건 별개예요. 기본적으로 의학 관련되는, 특히 생명윤리 관련되는 고와 같은 논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의료윤리 관련한 부분 것의 인성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의료윤리, 특히 생명윤리 관련해가지고서 여태까지 가톨릭 관동대에서 전교육과정 해외일수도 그렇지만은 또 편입 그리고 신입, 좀 다양한 형태의 가톨릭 관동대 의대 전형이 있었는데 여기서 흐르는 전체적인 그 플로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생명윤리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논쟁들이죠. 그래서 Four Great Controversies, 세계 4대 논쟁 중에 세 가지가 바로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논리예요. 생명의 끝과 관련되는 것은 Death Penalty, 사형제도고, 생명의 시작과 관련되는 것에서는 Abortion, 바로 낙태 관련되는 거랑, 그리고 또 Euthanasia, 안락사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와 관련되는 것 정리해줘야 되고, 좀 더 심화적으로 가서 바로 생약적 연구를 위한 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 문제, 그리고 또 그 외에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생명윤리, 의학윤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을 통해서 의료윤리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미래 의사로서의 여러분들의 인성을 확인해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에요. 토론 면접이다 보니까 찬성 반대 또는 특정 견해에 대해서 또는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데, 항상 상대방 반대편 입장에서 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토론에 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명윤리,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토론을 압도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의료윤리 관련한 인성과 가치관 부분 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각각의 역량들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토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큰 부분 거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개별 면접입니다. 개별 면접 부분 것은 다른 대학들처럼 무난하게 서류 확인 면접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쟁력 있게 가톨릭 관동대에서는 여러분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PPT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죠. 요 부분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 요 부분 것 잘 해야 되고요. 요 PPT 파일을 마련하면서 이미 개별 면접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용 구성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지도받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PPT 발표의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자기소개, 장래 계획, 그리고 그와 관련한 학업 계획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자신의 의료 분야 이런 부분 것이 들어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5분 발표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과 Q&A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PPT 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PPT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PPT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스펙터클 화려하게 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학생 입장에서 대신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해가고 자신이 그와 같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역량만큼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리허설을 해보고 그 리허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발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랜덤하게 무작위로 면접관 앞에서 그 해당하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역량 여기까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우선적으로 토론 면접 부분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개별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개별 면접 준비에 PPT 발표 자료 준비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토론 그리고 개별 면접은 당일날 면접장에서 이루어지는 순서이죠. 그래서 일단은 1단계 합격 딱 되자마자 바로 PPT 발표 자료 준비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가면서 여기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준비 그러면서 또 집단 토론 생명윤리 또 의료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어요. 싸이미와 히포메디에서는 가톨릭 관동대 의대 정교육과정 해외이수 12특 과정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 의학자로서 또 미래 의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발전하는 의대고 그리고 발전하는 병원으로서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톨릭 관동대에서 요구하는 심층 면접 또 집단 토론 면접 잘 준비해서 합격하는 영광을 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